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인데 장맛비가 오고 있어요. 장맛비가 와갖고 좀 전까지는 소낙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개여가지고 해가 났습니다. 농막에 왔습니다. 농막에 형님 농막에 옥수수도 삶고 이건 이쁘게 잘 거. 잘 내물었네. 딱 먹기 좋게. 저 집이 작년에도 줘서 우리가 쌀만 그러게. 먹었던 것 같은데. 아, 죽었나 봐. 아니, 거기 살았네? 안쪽으로. 아니, 우리 팔진 않아. 얘가. 아니, 저번에 박스에서 이렇게 담던데. 깨끗 박스. 아니, 저기다 핀다 그랬다. 회사 사람들한테 가면 그 여자가 핀다 그랬다. 실 되지, 이거. 실에. 여기서 직접 바로 올라가면. 한꺼번에 쪄야 되나? 그거 가지고. 한꺼번에 쪄야 되나? 칼로 다 삐져내야 되는데. 깻잎을 좀 따보겠습니다. 고추가, 열렸네. 깻잎 연한 거 맞다 이제. 응? 아니 아니 깻잎 말이야. 아 깨. 너무 억세면 안 되겠다. 아니야. 이거 뭐야? 벌레가 야간한테도 벌레가 벌레가 여기 막 달렸네. 야, 청벌레. 야 저리가 저리가 내가 뭐가 이제 물 좀 받고 뭐 올해 모종이들이 썩 좋은 편이 못돼. 일단 이만큼만 따고 아니 통은 안 가져왔지. 수박이 다 연그러는데 어디? 다 익었어. 다 익었어. 아, 해가 많이 그래도 덥네. 어휴.
원만해서 그 한끼를 뜯어 왔어요. 상추? 그래. 요즘 뭐 상추 잘 안 먹으니까. 아, 언니가 저 상추 탔는데 막 꼬라지가 말이야. 엄마요? 아, 요즘 요즘 저 장마철이라. 쌀이 아주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네. 아, 우와, 아주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. 물이 아주 맑아졌습니다. 비가 오고 딱 숙여 내려가고 아우, 옥수수를 한 수단지 따라 먹습니다.